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, 보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다수가 사기꾼 한 사람한테 놀아난 것이라며 검사들이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. 제가 검사들 정치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치라는 게 진짜 깨끗하고 유능하게 정치란 주어진 역할을 다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검사들 생각하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. 근데 정치를 쳐마다 보니까 이게 뭐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구분한 눈도 없는 거죠. 그리 엮인 거예요 그냥.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. 저는 창원지검에 지금 하고 있는 팀들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는 해야 국민들 의혹이 풀릴 거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휴대폰 그거 바꾼 거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검찰에 제출하셔야죠. 유 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가족 명의 글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 아직 정치인 아니다. 검사라고 나를 세웠습니다. 사과해야 할 문제고 사과했으면 지금쯤 끝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대표고 두 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어서 정치권에는 법을 뛰어넘는 국민들이 상식 맨날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에요.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뻔한 거 아닙니까? 네네. 자기 가족이 잘못하면 그거는 예?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.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밖에 무슨 뭐 피의자가 경찰,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나는 법 위반한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. 정치라는 게 저렇게 잘못 배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